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소음인의 운동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각 체질별로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잘못 뭐 소음인은 무조건 약하다, 다 약골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음인들한테는 어떤 운동이 좋으냐면은 일단은 몸에 이제 대사를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몸을 덮이는 그런 운동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누구한테나 몸을 덮이는 운동이 좋겠지만 특히나 냉한 것에 의해서 병이 생기기 쉬운 소음인들은 반드시 몸을 덮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반신욕이 많이 또 유행이지만 저는 이제 소음인에게는 오히려 전신을 그냥 우리가 따뜻한 물에 담궈서 전신을 덮여주는 그런 목욕을 하는 것도 좋겠고, 하지만 또 우리가 그런 너무 목욕을 너무 자주 해서 땀을 흘리면 되지 않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소음인은 지칩니다. 보통 소음이 차기 때문에 물을 잘 먹지 않고 또 몸이 찬 사람들은 소변이 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이 잦은 데다가 땀까지 흘리게 되면 이 체액이 부족해서 지치고 어지럽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음인은 운동도 너무 과격하고 힘든 운동 하지 말고 또 땀을 흘리게 되면 적당하게 수분을 꼭 섭취하고 또 수분만 섭취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염분을 섭취해야 그 수분을 몸에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인한테 가장 좋은 운동은 몸을 적당히 덮인다. 그 다음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지 않는다. 땀을 많이 흘리면 염분을 꼭 섭취한다. 그 다음에 상체 쪽으로 기운을 올릴 수 있는 운동, 배드민턴이 가장 좋겠죠. 배드민턴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고개를 또 치켜 들면서 많이 또 걷는 그런 운동을 하시고 주로 상체 쪽을 단련하는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운동 후에 너무 냉탕이나 이런 데 급격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특히 수영 같은 경우는 소음인한테는 썩 좋지 않습니다. 차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음인이 만약에 수영을 꼭 하셔야 된다면 여름 한철에 더울 때 주로 이제 또 어깨를 펼 수 있는 배영 위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